안녕하세요, 리보서기들 밀크캣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사실 종종 리플을 달아주셨던 내용인데, 제가 몇달 전에 이 사진들 보면은 뾰루지가 정말 심하게 잘생기는 피부였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제 피부, 사실 솔직히 거의 작년부터 제 피부가 굉장히 좋아졌죠. 되게 용됐죠, 피부. 자, 그리고 여러분에게 살짝 알려드린 건데요. 저 오늘 지금 노파대 메이크업입니다. 진짜 피부 엄청 좋아졌죠. 일부러 내가 이걸 하려고 노파대 메이크업 이렇게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잖아. 제가 바뀐 게몇 개가 있는데 제가 가장 크게 바뀐 것중 하나는 일단 클렌징이에요. 근데 오늘은 제가 어떻게 클렌징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 제 피부로 말씀드리자면은 30대 초반에 약 민감성에 수부지인 피부거든요. 그리고 속뾰루지가 정말 잘생기는 피부였어요. 저 같은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각질은 많이 없지만 피지가 잘생기는 피부였거든요. 아무튼 이런 피부였는데 순하게 클렌징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피지를 녹이는 클렌징 방법이에요. 짠!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원래는 클렌징 오일 극혐론자였어요. 왜냐면은 이전에 이렇게 좀 유명하다, 괜찮다는 것들을 다 써봤을 때그막 쓰라는 그 방법대로 해봐도 속뾰루지가 진짜 잘 올라오는 거예요. 사실 이 오늘 소개하는 W랩 말고 다른 제품 사용했을 때도 이렇게 바로 사용하자마자 속뾰루지가 또 올라오는 거예요. 테스트하면서 유일하게 첫 번째로 제가 오케이 한게 바로 이 클렌징 오일이에요. 즉, 엄청 순한 클렌징 오일이란 거예요. 제가 엄청 강추하는 이 W랩 클렌징 오일은 카멜리아 클렌징 오일이에요. 먼저 이 클렌징 오일을 한 6번 정도 펌핑을 해가지고요. 메이크업을 한 상태에서 그대로 바로 코, 미간, 턱 아래 부분에 러빙을 하면서 사용을 하면은 피지가 녹여지더라고요. 민감성이라서 저는 자주 사용을 안 하고 일주일에 두번 정도 사용했는데 충분히 피지들이 많이 없어진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뭔가 민감성 클렌징 오일이라 하니까 잘 메이크업도 안 지워질 것 같지만 이렇게 메이크업도 엄청 잘 지워지고요. 충분히 러빙하고 잘 사용하면은 피지와 블랙헤드가 잘 녹더라고요. 물론 한 번에 이러기보다는 워낙 순하니까 한 두세 번 정도 하니까 싹 사라지는 걸 확실히 알수 있었어요. 그리고 진한 눈화장을 했을 때는 아이 리무버 단계 같이 화장솜에 클렌징 오일을 충분히 적시고 이렇게 녹여가지고 닦아내면은 진한 메이크업도 부드럽게 지울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눈화장을 이렇게 지우는 거는 매일 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특히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건조하면은 이 눈가가 주름이 정말 잘 생기는데 얘로 지우니까 눈가가 계속 촉촉하니까 클렌징 할 때도 땡김이 느껴지지 않아서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러빙을 다한 다음에 물로 유화를 시킨 다음에 요 핑크 해면 스펀지를 사용해가지고 먼저 클렌징 오일을 충분히 닦아주세요. 그리고 이 클렌징 오일 쓰고 나서는 2차 세안을 꼭 해야 되는데요. 그냥 클렌징 폼이나 클렌징 바를 사용해가지고 잔여 오일을 지우는 게 민감성 피부에도 그리고 다른 피부에도 훨씬 좋으니까 이거는 꼭 하시길 바래요. 역시나 충분히 거품을 내고 러빙을 한 다음에 해면을 물에 푹 적셔가지고 다 닦아주었습니다. 진짜 피부가 뭐 어쨌든 민감하면서 뭐 어떤 클렌징 올 쓰면 바로 막 뾰루지 올라오고 막 트러블 올라오고 하셨던 분들 진짜 이 W랩의 카밀리아 클렌징 오일 꼭 써보세요. 제가 이거를 2주 동안 써보고 있는데 진짜 지금 트러블 하나도 안난거 보이죠? 저는 지금 이 광고지만 너무너무 괜찮아서 제돈 주고 계속 사서 쓸 의향이 100% 있습니다. 가격도 너무 착해서 진짜 가성비 대박인 템이에요. 자, 그러면은 클렌징 오일은 일주일에 두번 쓴다 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5일 동안 어떻게 클렌징 하나요? 바로 요렇게 클렌징을 합니다. 약산성 클렌징 밀크와 약산성 클렌징 폼을 사용해가지고 우리 피부와 친화적으로 클렌징을 하는 기법을 쓰고 있어요. 단이 방법은 클렌징 오일을 썼을 때랑은 다르게 피지를 녹이는 거에는 탁월하지 않으니까 참고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클렌징 밀크는 마리꼬는 3통째고요. 메이크프렘도 지금 4통째인가 쓰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클렌징 폼 역시 메이크프렘 제품이고요. 제가 거의 다쓴 이거는 세컨 디자인인데요. 이둘다 트러블 없이 아주아주 아주 잘 쓰고 있어요. 다만 이 애들은 진한 화장에서는 세정력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많이 진한 메이크업을 했을 때는 미리 리베라의 리무버로 눈화장이나 입술을 지운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하는 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사실 저도 귀찮을 때는 눈화장만 클렌징 오일로 하고 나머지는 요 약산성 제품들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뭐 트러블 나지 않고 괜찮아서 정말 귀찮다 싶으면은 눈화장만 이렇게 클렌징 오일로 클렌징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예요. 이 약산성 제품들을 사용할 때는 클렌징 트론 요 클렌징 브러쉬를 사용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
가지 클렌징 브러쉬를 써봤는데 이 더 툴랩 브러쉬가 제일 괜찮더라고요. 정말 자극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진짜 핵핵 강추드립니다. 이 약산성 제품들을 사용하는 방법도 똑같은데요. 메이크업 된 상태 위에서 바로 클렌징 밀크를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펌핑해가지고 얼굴에 문질문질 문질러줍니다. 이 클렌징 밀크들이 처음에는 크림 같은 제형이지만 1분 이상 계속 러빙을 하면은 약간 오일리하게 바뀌는데요. 그때 정말 세정력이 좋아져요. 그렇게 러빙을 해서 다 메이크업을 녹인 다음에 미온수로 씻어주는데 이때 툴을 이용하면은 조금 더 꼼꼼하게 씻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남은 잔여물을 약산성 폼을 이용해서 가볍게 지워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브러쉬에다가 약산성 클렌징 폼을 올려가지고 바로 거품을 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물로 깔끔하게 씻어주면은 끝이랍니다. 자, 여기까지 밀크캣의 클렌징 스킨케어 루틴이었고요. 트러블로 고생하는 우리 보석이분들에게 작게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